XSFM입니다. PODERA 중후한 스모크 그리고 초콜릿 향.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마지막 사연은요. 강성현 씨가 아주 오래전에 보내셨던 사연입니다. 2017년 2월 16일에 보내주셨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서쪽에 사는 나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많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는 사회초년생이겠죠. 먼저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요파시 오프닝을 들으면 절로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설거지를 합니다. 낄낄대며 듣다 보면 하기 싫은 설거지지만 참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집안일 하시면서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는 집안일 하는 곳곳 스팟에 휴대폰 거치대를 가장 적당한 각도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불편을 한 단계 진보하고자 정다영 씨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요? 아, 그렇죠. 인공지능 스피커가 한 대 있으면 아, 사실은 여기저기 거치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한 대 있으면 어디에서든 아, 사실 들을 수 있게끔 땡땡땡 요파씨 틀어줘.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갑자기 엄청 보람찬 기분이 들어요. 네. 그 정대현 씨는 또 이제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땡땡땡 요파씨 틀어줘 그러면은 그걸 아직도 듣니? 뭐 이렇게 나는 야, 진짜 AI가 극한에 도달하면. 그거 말고 너 비보. 너 그때 적잖이 실망했잖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정대학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불금쇼지. 그렇게 답하면 진짜 그 기계 한 대쯤은 부서지겠네. 네.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며 잊어버린 많은 일을 다시 꺼내어 추억하고 그때보다는 성숙해진 시각으로 그 사건을 재조명해 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할 걸. 아, 그건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면서요. 문제는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믿고 있던 제게 생각보다 좋게 된 일이 많았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 중 그나마 사연으로 쓸만한 걸 적습니다. 2년 전 북쪽 어딘가에 성능 좋은 음향시설을 가진 토익 고사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로 원정을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 어우, 신경 많이 씁니다. 아. 취업준비생들은 스피커 나쁜 학교 블랙리스트 정도는 공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그 토익 같은 거 보실 때는요. 환승을 위해 사상구청 앞에 내렸는데 어디선가 고함과 크락션 소리가 들려왔고 도로는 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터럴리인 것 같죠? 네. 개 7마리가 인도와 차도를 번갈아 뛰어넘으면서 6차선 도로를 휘젓고 있는 겁니다. 아. 차들이 개를 거의 칠 뻔하며 급하게 멈춰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얼른 달려가 상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개들은 모두 유기견인 것처럼 보였고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목줄을 한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컷 개들이 한 마리의 암컷을 쫓아 이곳까지 모여들었고 암컷은 계속 그 수컷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로변으로 달려가 차를 향해 정지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암컷 흰둥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수컷 개들은 저를 경계하며 흰둥이에게서 조금 떨어졌고 흰둥이는 그 사이 인도변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저도 인도변 쪽으로 흰둥이를 따라갔고 차들은 서행하며 개 주변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했어요. 길에 유기견들이 많던 시절에. 서울에서요? 예. 그 당시엔 유기견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냥 동네 개라고 생각했죠. 예. 하지만 7마리는 뭐 꽤나 많은. 그러니까 같이 싸움을 할 때라든가. 네네. 아이를 가져야 될 때가 되었을 때. 네. 그때 좀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는 경향. 네. 예. 근데 그래도 늘 바깥에 나와 있는 개들이다 보니까 차선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들 잘 없었어요. 따라서 유기견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강성현 씨가 얼추 상황을 정리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흰둥이는 인도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다른 개들도 흰둥이 주변에 모여서 놀고 있는 겁니다. 개들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도로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놀라서 고함을 치고 개들에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네. 저는 일단 흰둥이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조심히 다가가 몸을 낮추고 흰둥아, 흰둥아. 이름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네. 그 분명히 흰둥이는 누구? 했을 겁니다. 이름도 불러주고 손등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하며 안심을 시키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흰 털이 비교적 깨끗하고 목줄도 적당히 헐렁하게 메어져 있는 것이 오랜 기간 거리를 떠돌아다닌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몸을 조심히 쓰다듬자 처음에만 흠칫 놀라고 이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조심히 흰둥이를 밀어서 인도 안쪽으로 있는 벤치 쪽으로 유도했고 곁에 앉아 한 손으로는 흰둥이를 쓰다듬고 한 손으로는 달려드는 개들을 쳐냈습니다. 아니, 자, 이게 간... 지금 이 느낌만 보면 거의 예수님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뭔가 이렇게 양들. 아, 그러니까 지금 강성현 씨는 지금 이 순간에 선한 목자죠. 아, 본인을 너무 미워하신 것 아닌지 약간 뒤에 빛이 난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방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막 도로에서 막 엉망진창이 돼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한꺼번에 차분히 네.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안심을 했고 제가 지금 얼마나 좋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7마리 개들에게 둘러싸여 벤치 옆에 앉아 있었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들이 도로를 뛰어다니는 것도 재미있는 볼거리였을 텐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개들을 이끌고 인도 쪽으로 가더니 땅바닥에 앉아 차들이 막 갈라지면서 아, 왜 그 우리 저 간선로에서 그렇소, 앰뷸런스 지나가면 한 번에 쫙 비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땅바닥에 앉아 개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라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일단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는 택시를 타도 15분이었고 개들이 얌전히 택시에 타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일단 택시가 얌전히 개들을 태워줄지를 의심하셔야죠. 고려의 대상이 아니네요. 일곱 마리가. 네. 상당히 개 입장을 중심에 놓고 네,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네요. 네. 목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놈들을 이끌어서 집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계속 따라올 것 같은데요. 집이 어디든 간에. 이 느낌이라면은. 그래서 SNS에 스타가 되는 거죠. 한 1시간 정도. 7마리 아버지. 흰둥이만 데려가자니 이놈들을 따돌려야 되고 나머지 개들을 내버려 두고 가기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단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TV 동물농장을 보면 구급대원분들이 그 큰 그물망으로 개들을 포획해가서 치료도 하고 입양도 되고 하는 해피엔딩을 떠올렸나 봅니다. 그죠? 네.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급대원은 난색을 보이며 동물구조는 할 수 없다. 교통에 문제가 있는 거면 경찰서에 전화해봐라. 아 그리고 동물구조센터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 번호도 최근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는? 동물구조는 119에 전화해보지 그러냐. 아 정말요? 출동은 할 텐데 지금은 인력이 없어 나중에 가서 한번 보겠다. 하는 수 없이 사상구청에 전화를 걸어 지금 구청 앞에 유기견들이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보았고 네. 부산시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지금 해운대 쪽에 있는데 거기로 가려면 몇 시간 걸린다. 그죠? 멀죠? 출동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동물을 데려가려면 꼭 신고자가 보호 중이어야 한다. 그렇겠죠. 네. 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전에 이런 더운 어느 날에 제가 이제 총각 때 네. 한참 옛날입니다. 중앙차로 어딘가에서 그 광역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광역버스만 거의 서는 그런 좀 외진 정류장이었어요. 사람들 거의 없는데 애기 하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애기를 달래는 법을 모릅니다. 울지 마! 모릅니다. 네. 네. 적잖이 실망하셨죠? 왜요? 아니 이번 네. 거는 안 실망했어요. 왠지. 잘 못 달래실 것 같아서.
아, 아까 부장 개그했지. 그 아까 부장님 때문이고요. 아기가 계속 울고 혼자 서 있길래 제가 뭐라고 말 걸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라 뭐라 말을 걸면서 붙들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아기예요? 뭐 이만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 1미터 내외의 아기.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해야 돼? 얼마나 애기였냐 물어보면? 몇 살 정도쯤에? 한 너다섯 살? 예, 문장은 만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였어요. 네. 근데 말 없이 울고만 있어서 뭔가 말을 걸면서 붙들고 있어야겠다. 부모가 오겠지. 네. 근데 2, 3분이 지났는데 부모가 안 와요. 그럼 이제 슬슬 미래를 계획해야 돼요, 저는. 이장?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한 10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버스를 혼자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던 아주머님이 네. 엄마였던 거예요. 아, 어떤 훈육의 상황이었나? 뭔가 크게 싸웠나 보죠? 네. 네. 근데 눈치 없는 래퍼가 가서? 그렇죠. 울지 마! 래핑을 막. 이 세상이 그렇게 쉬운지 아느냐. 지금부터 오는 그것은. 좀만 기다리는데 뒤에. 너의 정신. 반짝이는 하늘색 후드 입은 애와. 걘 더 무섭다. 승질 내고. 따라다니고 지금 네가 흘리는 건 세상의 눈물 막 이러면서 엄마 근데 엄마가 이제, 얼마나 한심하게 봤을까. 그때 한 4, 5분 정도 저의 기분은 정말 이상했거든요. 나 얘랑 평생 살면 어떡하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왠지 강성현 씨도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어떻게 얘들 밥값을 마련하지? 인스타? 이러면서 예. 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개들을 보호 중인 건지 개들이 나를 포위한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개들을 이끌고 집까지 걸어가야 하므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주인한테 버려진 유기견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줄 없이 같이 어디 가기 어려워요. 아주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보호자라는 신뢰를 얻지도 못한 상태인데 뭘 믿고 날 따라와요. 그렇죠. 예. 그 몇 시간은 참 길고 길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며 수근대었고. 보통 이렇게 5명이었다가 8명이었다를 늘어났다 줄어났다라고 표현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한 20명. 그렇죠. 그렇죠. 네. 6명이었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15명이었다가. 이랬을 때 이제. 광안리의 버스킹 스팟 중에서도 가장 핫한 스팟이 있어요. 100명이 됐다, 200명이 됐다, 이런 스팟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새 경찰들도 출동하여 같이 수군되었습니다. 뭐 반응이 이래요.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지, 그 모르는 사람을 7, 8마리가 따라간다라는 것은, 네. 특정한 어떤 페로몬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뭐, 아까 진짜 실제로. 뭐 타이밍에 따라 그럴 수 있죠. 타이밍의 문제다? 지금 이 흰둥이 하나만 암컷이고 나머지는 수컷이잖아요? 아, 그 이 사연 보내신 분들 수컷이라고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너도 왔니?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모여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걔들이 알아서 행동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상황은 뭔가 개로 인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채취 뭐 고기 냄새가 나시는 분인 건지 진짜 궁금하다. 아, 점심 때 고기를 드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누군가 제게 다가와 왜 이러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봐 주길 원했으나 그렇죠. 그들은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혼잣말이라도 해서 맞아요. 전화하는 척. 내가 지금. 우연치 않게 개를 뭐 구출해줬는데 7마리가 따라오네라는 말을 네. 하고 싶은. 그때는 전화 걸어서 그 핸즈프리로 말하는 것보다 전화기를 들고 말하는 게 훨씬 리얼하죠. 아, 그렇죠. 네. 핸즈프리로 말하면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 테니까요. 개들은 꼬마 애들 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었고 호시탐탐 흰둥이에게 달려들려 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도 쪽팔린데 내 앞에서 그짓만큼은 하게 둘 수 없었기에 필사적으로 쳐냈습니다. 지나다니는 행인들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흰둥이도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그때마다 저는 진땀을 빼며 흰둥이를 최대한 인도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떤 부부께서 사정을 물어보시고는 아 드디어 물어봐 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존재죠. 집에 가서 사료와 간식을 가져와 주셨어요. 아, 이를 키우고 계세요. 이러면 신뢰를 얻어버린단 말입니다. 네. 개들을 인도와 좀 분리되어 있는 공터로 유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후 우와. 와. 이분 지금 토익 시험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죠? 보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환승 중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보고 오시는 길이군요. 네, 보고 오신 네, 네, 네. 그렇게 3시간 후 드디어 동물 보호소 직원으로부터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하얀색 다마스를 타고 오신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다마스 뒷문을 연 직원분은 사각 철장 몇 개와 두툼한 보호 장갑을 꺼내시고는 개들이 어딨냐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까? 저는 조금 당황해서 혹시 TV에 나오는 포획망 같은 거 없는지 물었으나 이게 다라고 하셨습니다. 낌새를 챈 몇몇 개들은 진작에 도망갔고 나머지 개들도 직원분이 장갑을 끼고 잡으려 하자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들었습니다. 흰둥이와 먹이를 받아먹고 친해진 두 마리 정도만이 도망가지 않고 제 주위를 뱅글뱅글 돌며 직원분과 술래잡기를 하였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신고자가 보호하고 있는 길고양이 정도만 데려가곤 하거든요. 직원분들은 개들이 저를 믿고 따르는 것 같으니까 직접 잡아서 이 철장에 넣어보지 않겠냐고 하셨고 얌전히 들려 올라온 흰둥이는 철조망 입구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제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아, 배신감이죠. 네. 하지만 얼른 땅에 내려놓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다시 다가왔고 얌전히 앉아 저를 올려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고 철장을 차에 다시 실어드리고 배웅해드렸습니다. 다시 개들이 있던 장소로 돌아오자 개들은 이미 다 떠나버린 후였고 아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인지 이 개들이 철장에 실려가면 다시는 살아서 돌아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가 얼마나 순진했던가 이 각박한 사회가 유기견을 위한 잘 갖춰진 시스템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먹먹하게 땅에 흩어진 사료를 쓸어 담고 집 쪽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람 참 이상하죠.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미안합니다. 네. 개를 만나면 저는 얼른 구석으로 찾아 들어가서는 가지고 있던 사료를 모두 쏟아주었습니다. 녀석들은 얌전히 사료를 다 먹은 후에 잠시 누워서 제 곁을 지켜주더니 얌전히 떠났고 저도 이번에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좀 재미있게 써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너무 무겁게 흘러갔네요. 나름 재미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쓰다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경우 그냥 눈 질끈 감고 지나가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사회에 상처받고 울분이 쌓인 얼굴로 욕을 하며 개에게 발길질하고 돌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마 다음번에도 개들에게 둘러싸여 그런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져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이미 너무 글이 길어져 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된 사진을 찾아서 첨부해 보냅니다.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던 것 같은데 이 사진만 자동 업로드되어 있네요. 마지막에 다시 만나서 헤어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고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세 마리의 개가 있는데 외모를 보건대 딱 세 마리 다 방금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번듯하고요. 줄주다 묶여 있고요. 미용도 됐던 자국이에요. 다. 발끝을 보고 이러면은요. 네. 예. 이런 사연이었어요. 안승준 군은 걔랑 살아본 경험이 없고. 네. 제가 알기로. 네. 네. 정다영 씨는 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면은 이만할 때, 네, 1미터 내외일 때,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럼 그 전에 간 거예요, 그 친구는? 네, 네. 그죠. 이게 그 개랑 대화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개들이 몇 초 안에 바로 알아보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답을 알고 계셨었군요. 그러니까 강상현 씨가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다. 네. 처음에 손을 내밀어 스톡 아래로 가져갑니다. 아까 그 행위가 네. 신뢰를 주는. 네. 네.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한 몇 달 살아, 몇 달까지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살아보면 나와요. 나야 하면서 보여주는. 그러면 이제 믿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쪽이랑 놀아야죠. 예.
왜냐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이제 유기동물에 아주 잔인하니까. 그렇죠. 아주. 네. 어쨌든 여기 지금 그 사상구청 앞 어딘가. 네, 부산의 사상구청. 사상구청 앞 어딘가에서 개 일곱 마리에 둘러싸인. 여기 어쨌든 일곱 마리가 있을 게 좋은 환경이었나 봐요. 보시면 또 벤치도 아니고 벤치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데크가 꽤 커요 이게. 맞아요. 사진을 보니까. 개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상구청 앞에 뭐 공원 같은 게 광장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네. 거기에서 개 일곱 마리에 둘러싸인 현자를 보신 적이 있으셨던 여러분. 후기를 기다립니다. 일곱 마리를 끌고 호련이 나타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네, 호련이 사라지신 개들도 어떤 은혜를 받고 네, 호련이 다들 흩어진 그런 사연. 강성현 씨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글 쓰신 거 보면은 정말 생각이 많으신 그 성찰 박가에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분도 아까 처음에 밝혀주셨잖아요. 요파 씨를 들으면서 뭐 새로운 관점에서 네, 보게끔 해준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사회에 상처받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네. 나는 그런 어른이 되는 것인가. 네. 이게 라디오라면 이제 이런 류의 사연을 읽고 강성현 씨에게 띄워드립니다. 보드카레인의 그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그 네, 가사에로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보드카레인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네, 가사에. 어떤 노래를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네. 아, 정다은 씨는 오히려 고양이랑도 친하시겠군요. 요다찡. 네. 아,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하셨나요? 그게 아, 저 아두이 작업실에 있으니까 아니면 사장님. 네. 네, 사장님 네 고양이 요다. 사장님 네 고양이 아니고 사장님이에요. 요다. 아, 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시고. 그렇죠. 그 포장 이렇게 바카라고 찍고 그렇죠. 저기 그 아도이하고 뭐 이렇게 계약서 쓴 거 있으면 아, 옆에 보면 이렇게 반쪽짜리 고양이 발바닥 이렇게 찍혀 있고 그 요다는 일주일에 몇 번씩 보시겠네요. 그쵸. 근데 제가 또 워낙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 고양이와 외부인은 서로 늘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동물 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눈을 이렇게 천천히 깜빡. 네, 맞아요. 고양이 크리스라고 부르는. 네, 네 그래서 눈으로. 그거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네. 계속 엄청 천천히. 요다는 졸린가 봐. 아들 때문에 바쁘지. 직장들 때문에 이러면서 그냥. 아니면은 그 얘기를 너무 들어서 요다 입장에서 왜 인간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나 그거 싫다고! 나 그런다고 기분 안 좋아져! 이러면서. 고양이마다. 동물농장에서 봤지? 그죠? 맞아, 맞아, 맞아. 고양이들도 그 프로그램에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많은 시도를 했는데, 어떤 속도로 해도 뭔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네, 저희 보드카레인 때도 회사에 네, 웬 고양이가 갑자기 내려왔었어요. 네. 아, 진짜요? 길냥이가 네, 들어와서. 그래서 얘를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때, 너의 이름은 인디다. 왜? 그래서 네가 가면 우리가 인디 생활이 끝나는 거고. 그럼 걔가 새끼를 낳으면 메이저다. 음중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랬네요. 네. 10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요다 이름 바꿔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대중음악상. 아니다. 그건 뭐 받으라 마나 하잖아. 대단한 걸로, 대단한 걸로. 아, 저는 강성현 씨를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 8월 들어서 거의 뭐 무슨 몇만 마리 정도가 그 유기가 됐다. 네, 그죠. 네, 통계가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통계에 잡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휴가철에 또 뭐 많은 게 원래부터 그래왔죠. 네. 휴가철에 유기견이 더 많아지고. 네.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이거는 개와 고양이들, 동물들한테도 문제인데, 우리한테도 심각한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프랑스 편을 보면은 네, 거기서 이미 그게 몇 년 전입니까? 이제 15년, 20년 전일 것 같은데. 30년, 30년 네, 넘었죠. 그때부터 프랑스 편에 그 뭐 동물 애호가의 나라지만 바캉스 시즌에는 몇만 마리가 이상이 버려진다라고 20, 30년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정말 사람의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참 대단한 게 통신 수단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아, 역시 우리도 생각이 많아서 지금 아니 왜 그 저는 저 이 강선 씨만 보면서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났거든요. 외할머니가 나가 있죠? 그럼 동네 개들이 다 들러붙어요. 놀아준다고. 아. 할머니가 하는 거랑은 절로 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좋다고 막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셨거든요. 나도 모르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모르나 봐. 데려다 키우면서도 미용시키고 밥 주고 뭐 다 하면서도. 아, 사연 보내주신 강성현 씨처럼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아, 마지막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